피부톤에 따라 색을 팔레트로 나누어다 보니까 한국인이 생각보다 흰색과 회색이라는 중간색이 굉장히 잘 어울렸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남성복들이 거의 이 계열의 옷들이 많이 나오고 박사님처럼 핑크색도 있고 파스텔에 스카이블루도 있고 회색에 이렇게 색들이 좀 부드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마케팅도 연결되면서 제품이 그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괜찮구나라고 느끼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색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체형이라는 걸 커버하는 체형. 것도 있어요. 네, 사실은 난 너무 뚱뚱해서 밝은 색을 못 입겠어.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검정을 입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은 색의 이면이 경중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색은 확장되어 보이고 수축되어 보인 대신 무거워 보이고 가벼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블랙 에펙트가 뭐냐면 무거워 보여요. 그렇죠. 키가 크고 덩치가 큰 남성이 블랙을 입으면 거대한 산처럼 보여요. 그게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이렇게 체형이 있는 분들이 블랙을 입었을 때 그게 수축되어 본 이면에 저분이 되게 크구나, 무겁구나 라는 또 하나의 메시지를 들어요. 저희는 코디를 분리배색이라고 하죠. 안과 밖을 끊어주는 그것이 오히려 슬림해 보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히려 색을 국한을 두지 말고 이것을 입체감으로 입는 법이죠. 그래서 다양한 색들을 코디하는 법 중에 하나가 안과 밖을 끊어서 입어라. 그래서 원하는 색을 안에 입고 바깥 색을 조금 수축하게 입으시면 오히려 다양한 색을 입을 수 있는 블랙을 입지만 또 다른 컬러를 입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색의 다양성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키도 커 보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도 키가 작기 때문에 그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죠. 그래서 키가 작은 여성이 제일 잘 입고 다니는 의상이 원피스죠. 왜일까요? 위아래가 길어 보이는. 그러니까 끊어지는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래서 남성분들은 바지와 안에 있는 이너와의 색을 맞춰주시면 키가 더 커 보이잖아요. 신발까지. 그러니까 키가 큰 여성이 원피스를 더 커 보여요. 그게 뭐냐면 이어지는 역할. 그래서 색을 분리하는 그리고 면적도 이렇게 보시면 포인트를 어디에 줄 거는 거예요. 키가 큰 여성들은 아래, 작은 여성은 위 이렇게 해서 포인트 컬러를 위아래를 어디에 시선을 둘 것인가.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색이라는 것이 단지 색만 보이는 게 아니라 색 안에는 형태도 있고 무게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요소가 있더라는 거죠. 그걸 적절히 활용하시면 블랙이 아니더라도 훨씬 날씬하고 멋지게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잘 모르겠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진단을 한 자가 테스트법을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KBS